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안 세상복입니다. 해외 곳곳에서 코로나19 XE 변이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정부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새 변이의 전파력과 치명률, 백신 예방접종 저항력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거리 두기와 방역 패스 같은 방역 전략의 재가동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가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은 빠르지만 방역 전략이 달라질 정도의 차별점이 없었던 것처럼 새 변이도 그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가능성에 대비해 방역 당국이 추가 백신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당국은 백신의 효과가 약화할 가능성이 있어 가을철에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다시 유행할 수 있다며 4차 접종 외에도 가을, 겨울 재유행에 대비한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면 백신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모니터링을 통해 대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계가 지난 1분기 수주 실적 세계 1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올해 1분기 세계 선박 발주량 920만 표준선 환산 톤수 가운데 절반인 50%를 수주하며 중국을 따돌리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이 1분기 수주 집계에서 중국을 앞선 건 2015년 이후 7년 만이며 시장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것도 클락슨 리서치가 집계를 시작한 1996년 이후 26년 만에 처음입니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 규모가 3주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제선 운항 횟수를 매달 주 100회씩 증편하고 7월부터는 300회씩 늘릴 계획입니다. 또 그동안 중단됐던 김포와 청주, 제주 등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재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을 위한 세상북이었습니다.